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노우 아하바 카밍 클렌저예요. 이게 브러쉬 클렌저여가지고 브러쉬가 이렇게 안에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펌핑해가지고 거품이 브러쉬를 덮을 정도로 생성한 뒤에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재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얼마나 잘 지워주는지 제공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러쉬가 있고 여기를 펌핑하면 여기로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얘네가 약간 뭐 일반 브러쉬라는 게 아니라 고무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으면 돼서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보이네요. 제가 브러쉬 블러셔를 조금 세게 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눈썹도 원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거품도 필요하면 누르면 되고. 제가 클렌저는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거 클렌저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코를 좀 잘 씻어주고 이 향이 레몬향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아까 묻었던 것들은 이렇게 물로만 살짝 헹궈주면 바로 이렇게 세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브러쉬하고 다르게 세척이 되게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세척해요. 물만 엄청 세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면 변하고 이렇게 색깔이 변한 상태에서 그냥 물만 묻혀볼게요. 바로 씻어주죠. 이렇게 해도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표정 끝.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헹궈내고 한번 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씻고 나면 이런 느낌이에요. 묻어나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클렌징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 메이크업은 잘 안 지워지는데 막 비비크림이라든지 파운데이션 같은 애들은 되게 잘 지워져서